인생아 세워라 나는 잠시 놀다 가련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기 잠깐 그리고 아버지의 기침소리라는 곡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배진아입니다. 아, 작년부터서 올해까지 정말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저희도 행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차츰 좋아지고 있지 않아요?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요. 곧 행사장에서 여러분들 또 좀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고요. 자, 오늘의 요리는요. 제목이 애호박 김무침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거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들, 자, 저하고 함께 같이 가보시죠. 모란, 내가 알려줄게. 자, 시작합니다. 자, 애호박과 김의 사랑을 이젠 진심으로 사랑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입맛을 달릴 수 있는 밑반찬이 탄생합니다. 애호박은 이렇게 반으로 잘라줍니다. 반으로 자른 뒤 0.3mm로 썰어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잘 썰어줍니다. 동그랗게 반달 모양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두께만 얇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홍고추, 청고추 준비해 주시고 각각 한 개씩 홍고추 반으로 잘라줍니다. 청고추도 반으로 잘라줍니다. 청고추, 홍고추는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씨를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커피 티스푼으로 씨를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양고추는 필요 없지만 홍고추는 꼭 준비해 주세요. 씨를 제거한 뒤 가늘게 채를 썰어 주세요. 가늘게. 청고추도 가늘게 빠르게 썰어 줍니다. 가늘게요. 아, 손가락 다칠라. 조심스럽게 썰어야 되겠습니다. 조심, 조심. 대파는 하얀 부분 10cm만 사용합니다. 이유는 생으로 먹을 때 파란 부분이 쓴맛이 나기 때문에 하얀 부분만 사용합니다. 대파는 배를 갈라줍니다. 배를 가르고 얇게 채를 썰어줍니다. 얇게 얇게. 그래야 식감이 더욱 더 좋아집니다. 이제 양념을 준비합니다. 먼저 까나리 액젓 2스푼 그리고 설탕 반스푼 넣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탕만이야. 설탕이 들어가야 맛이 더 좋아집니다. 액젓과 설탕이 만나면 맛이 풍부해지고 시중에 판매하는 어떤 조미료 맛보다 맛이 훌륭해집니다. 여기에 또 간장 한 스푼을 넣어서 감칠맛을 더욱 높여줘야 합니다. 여기에 또 매실액 준비해 주시고 일반적인 마트에 판매하는 매실액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진 마늘 반 스푼 넣고 잘게 다져놨던 대파 흰대를 넣어줍니다. 대파 흰대는 2스푼 정도의 양입니다. 모든 양념은 정성을 다해 섞어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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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잠시 옆에 놔두세요. 마른 팬을 달구어 김을 구워줍니다. 약불로 구워줍니다. 김은 4장 준비해서 2장씩 구워줍니다. 주걱과 나무젓갈을 이용해서 가장자리를 골고루 눌러서 잘 구워주세요. 집에서 사용하는 비닐봉지를 준비해줍니다. 작게 김을 찢어놓고 비닐봉지를 비벼서 더 작게 김가루를 만들어줍니다. 사랑의 밥도둑이 탄생해달라고 양손을 모아서 잘 비벼주세요. 쉐끼 쉐끼 잘 비벼주시면 됩니다. 팬의 불 세기는 약조절로 조절하여 에어박을 올려 구워줍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래 요래 요래. 애호박의 지용성 비타민을 높이고 굽는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구워줍니다. 하지만 저는
담백한 맛을 원하기에 지금처럼 마른 판에 구웠습니다. 자, 준비가 됐으면 애호박을 양념장에 다 넣고 버무려 줍니다. 가늘게 썰어 놓았던 청고추, 홍고추도 넣어줍니다. 씹을수록 고소한 통깨 한 스푼도 준비해 주시고 참기름도 한 스푼, 애호박이 문드러지지 않게 살살 아가씨 손 잡듯이 부드럽게 만져줍니다. 애호박 양념이 잘 묻혀졌으면 하이라이트 김가루를 넣고 한 번 더 묻혀줍니다.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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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묻혀주세요. 김가루를 먼저 넣고 묻히면 김가루가 양념을 흡수하기에 김가루는 맨 마지막에 넣고 묻혀줍니다. 애호박 김무침 완성! 여러분도 쉬우니 한번 만들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란이었습니다. 사랑의 꽃입니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기침소리라는 곡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배진아입니다. 아, 연일 뭐 코로나로 힘드시죠. 그래도 힘내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요리는 애호박 김무침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네. 너무 짧게 다시 할게요. 네. 처음에 노래 한 곡을 짧게 마지막 엔딩곡을 하든가. 네.